부산 버스 노조가 오는 26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인데 사측은 누적 적자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매년 시로부터 수천억 원씩 혈세 지원을 받고도 기사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없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과연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8년. 버스 운행은 민간업체가 맞대 부산시가 노선 관리와 수익금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15년 동안 부산 버스 노조는 매년 파업을 결의해왔는데 주된 요구는 임금 인상입니다. 올해도 8.5%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임금을 동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물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근무도 하지 못했고.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송 수익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시의 모든 예산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1,5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대출을 해서. 부산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체들에 1,000억 원대 재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800억 원대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그 두 배 수준 3,600억까지 올랐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지원받고도 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합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같은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부산시와 버스 업체들은 요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요금 인상이고요. 버스 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너무 쌉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인가된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에 맞춰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는 버스 업체들이 친인척을 명단에 올려 인건비를 착복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수 횟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이런 인력이 지금 시에 없습니다. 인력이 100%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정비해야 되고요.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쉽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정 시점마다 일단 뭐 업체의 비리 문제도 터지기도 하고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의 문제들도 나와서 아마 이런 신뢰가 중간중간에 깨지는 현상들이 종종 있었다고 봐집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늘 다음 주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도시철도 증편 운행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